대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이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단 순복음교단이 전수조사를 따로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을 내가 조금 어떨 때는 의심스러웠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했다도 해서 근데 이영훈 목사님은 확실한 우파야. 이영훈 목사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순복음교단 전체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순복음이 약한 160만 정도 되거든요. 순복음이 교단하고 교회하고 합쳐서. 근데 여기 도표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내가 이거는 이영호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이거 띄우는 겁니다. 방송해도 좋다고. 자, 자유통일당 71.04야. 순복음이. 그 150만만 잡아서 목소리는 120만이에요, 저게요. 그렇죠. 예. 아니, 순복음은요, 보통 다른 교단하고 달라요. 이게 아주 단일체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순복음은. 근데 순복음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이 71.0%. 정확한 거거든, 이 사람들은. 그렇죠. 네. 예. 이걸요, 거의 한달 동안 조사를 했어. 순복음 교단에 속한 교회 다닌 성도들 더하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하여 교단에 있는 교회들 다이 조사를 했더니 다시 계속 띄워 위로 계속 띄워놔.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사람이 8.0%. 요 8.0%는 누가 찍었냐고 조사를 했더니 다 전라도들. 순복음교회 안에서도 전라도는 이게 또 무서운 거야. 요 8.0% 있잖아요. 이게요 전라도라고까지 분리가 돼 있어요. 말씀보다는 사상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가 막혀. 순복음 교단이 누가 만든 겁니까? 조영기 목사님 만든 거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었는데도 전라도 목사들하고 교인들은 안 찍는 거야, 이게. 순복음 교단인데도. 8.0%야, 8.0%.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당을 이 17.17% 찍었어. 이게 아직도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야. 17%를 국민의힘 정당을 찍었다고. 한동훈이한테 속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음은요 71.0%. 이건 대단한 거거든. 대단하죠. 대단하죠, 요즘 뭐 아무리 조영교 목사 세워도 세월이 지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 모여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나오는 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기적이죠. 예. 그러니까 역시 순복음, 순복음이야.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 빼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뭐 거의 대다수고 국힘당까지 합치면 지금 거의 90% 가까워. 90%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합동 측 있잖아요. 합동 측도 교단별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합동 측도. 난 합동 측도 80% 이상 찍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교인들은 대체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죠. 교인들은. 합동은 원래 보수잖아요, 또. 예. 합동 측하고 통합 측도 해보고 이제 잘 됐어요. 순복음이 이것 하나의 이제 그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통합 합동 감리교 교단별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요 700만 이상 찍었어요. 700만 이상 찍었다니까 거의 확실합니다. 700만 이상 찍은 것이. 그런데도 세상에 우리를 64만이라고. 그러니까 홍도 목사님. 이제는 모든 것을 그 태양빛을 그때 뭡니까? 그 렌즈에 돋보기 렌즈에 받아가지고 종이를 태우듯이 빛을 집중시켜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 하는 모든 것은 아까 혁명이라고 말했는데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4.10 부정선거를 우리가 이거를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완전히 불길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지. 이번 기회에 안 세우면 끝입니다. 모든 게. 그러면 합동 통합 감리교 큰 교단별로 이 전수조사를 빨리 한번 시행을 하는데 이거를 할수 있는 단체는 이제 전지현밖에 없잖아. 전지현이 빨리 저 교단별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강한식 목사님이 빨리 저 앞장서서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직화해야 된단 말이야.
예. 이 우리가 잘하면요 8월 15일까지 2천만까지도 조직할 수 있겠어. 내가 볼 때 2천만까지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막 국민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 지금 완전히 지금 어? 특별히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헤매는 걸 보고 지금 막 희망이 없다.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우유부단하게.